책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습니다. 네. 인간은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때 더욱더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직장인들에게는 그게 상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들이, 네. 그리고 배우에게 관객이 있다면 네. 엄마에게는 그게 바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엄마들에게는 그 사실 천방지축한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네. 사실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눈만 마주쳐도 늘 웃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 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늘 아니라고 때를 쓸수 있는 네. 그런 아이들, 혹은 아오, 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순수한 천성이나 그런 창의력 같은 네. 것들이 굉장히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이러한 생명들을 보듬고 길러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자라나요. 길가에 이름 모르는 풀한 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생명력과 그리고 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삶을 좀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감탄하면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아이들한테 배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이가 네.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큰 소리로, 안 돼! 이거 하지 마! 그쵸, 그쵸. 이래도 그 순간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자기 그 애착이 불을 들고 방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훨썩 누워서 울다가 1분, 2분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에게로 네. 그쵸, 뛰어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언제나 네. 용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어도, 네네. 혹은 잘 대해주지 못하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도 네. 아이들은 늘 먼저 용서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큰 마음을 네. 아주 작은 체구에 네. 100사이즈 신발을 신는 아이들에게서 네네. 매일 배웁니다. 그 누군가한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 배우려는 사람의 그 시선과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가님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지 않나 그 생각 해봅니다. 그 이번 책을 그 읽으시는 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뭐 혹은 뭐 이제 예비 어머니들? 혹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적어봤습니다. 전해드릴까요? 네. 수수하게 피어있는 흰 꽃을 볼 때마다 당신이 떠오릅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당신은 면사포 사이로 지은 미소 속에 하얀 이가 돋보였죠. 시간이 흘러 당신은 아기를 건네봤습니다. 순면으로 된 하얀 속삭이에서 아기가 얼굴을 찡긋 베냇짓합니다. 한껏 부풀어온 가슴을 쥐어 아이의 입에 물리자 흡족하게 먹고 잠든 아기 입에 따스한 모유 한 줄기가 흐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여자에서 엄마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당신이 지닌 영혼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꽃을 찾는 벌들처럼 아이들은 익숙한 엄마 냄새를 향해 파고듭니다. 당신은 참 화초 같은 사람입니다.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당신은 밝은 햇살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부드러운 연둣빛 잎사귀들의 진한 녹음이 물들었습니다. 인내와 고독으로 쌓은 단단함은 강인한 인상으로 당신의 얼굴을 밝힙니다. 불상처럼 고고하고 성스럽게 핀 꽃으로 온화하게 단장한 당신의 이름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스스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를 바라보는 좀 시선도 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좀 달라져요? 어릴 때는 네. 엄마가 굉장히 강인하신 그쵸, 분이셨어요. 네. 항상 늦게 일어나면 네. 빗자루를 들고 소리 지르시던 그런 강인한 엄마의 모습만 보다가,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는 엄마가 살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다 해내셨거든요.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다. 또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 엄마는 어떻게 버티며 살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린 마음에 내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한창 성장하기에 바빠서 친구들에게만 네. 관심 있고 네. 아 그때 엄마는 참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네. 많은 엄마들과 공감하고 네.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등을 토닥토닥이면서 응원해주는 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엄마들의 삶이 네. 글을 통해서 세상 밖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엄마들의 삶이라는 게 진짜 잘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책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작가님 일상생활에 느꼈던 그런 이제 일들, 생각들을 통해서 아, 엄마가 이제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런 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엄마는 뭐 위대하고 엄마는 강하고 엄마는 진짜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네.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위대한 맞아요. 존재로만 맞아요. 기억이 됐었는데 이제 엄마의 주관적 시점에서 이제 좀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에세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 있으신가요? 네. 수고한 아내에게 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에게 온 가족이 네. 책 한 권을 돌려 읽으면 네. 같이 공감하고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네. 시간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엄마이자 아내이자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남편이든 아이든 뭘 해줬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으세요? 저에게요? 네. 이렇게 이제 고단한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아, 그래도 내가 뭐 아이나 남편에게 이제 이런 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 이런 네, 것들 혹시 맞아요. 있으신지. 아이들이 네. 엄마가 치마만 이뻐도 엄마 너무 예뻐! 이렇게 해주면 네네. 첫사랑인 남친이 나타나서 네. 얘기해주는 것처럼 가슴이 막 뛰어요. 아, 진짜요? 아이가 네. 엄마를 예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줄 때 네. 혹은 남편이 네. 남편들은 사실 바빠서 네. 이렇게 일상생활이 지나가는 세세한 부분을 잘 못 봐요. 모르죠. 그렇지만 알아봐주려고 노력하고 네. 고생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순간이 가장 뿌듯한 이 묵은 노동, 돌봄 노동자들에겐 네. 네. 굉장한 월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로만 해줘도 되나요? 꽃한 다발 하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엄마의 삶에도 문진표가 있나요의 저자 박세현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